Times. 네, 역시 오래 살아야 되나 봅니다. 별의별 기타를 타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충격적인 기타가 예. 왔습니다. 자, 일단 보면 디자인이 눈 돌아가게 생겼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투명한 거 봐. 여기 아, 크리스탈 같이.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잡히십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이미테이션 크리스탈이라고 네, 해서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정말 마치 이 크리스탈로 기타를 만든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마감에 구획이 살짝 있어요. 예. 나무에서 크리스탈로 넘어가는 그 구획이 예. 딱 보입니다. 이쪽에서도 그 뿔 뒤에 보면은 예. 약간 구획 보이죠 여기. 거기 네. 거기를 거칠게 이렇게 해갖고 그쵸? 거기다 레진을 부어갖고 이렇게 성형을 해놨겠죠. 네. 그 다음에 같이 샌딩을 해갖고. 네.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오케이, 네, 살짝 무늬가 있고요. 네. 오, 구획이 딱 있어요. 네, 구획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미테이션 크리스탈 이용해서 정말 신비로운 색감과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이 기타는 파이널 판타지 14 네, 파판 파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파이널 판타지 14의 스트라토캐스터 콜라보레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팬더와 일본의 이 파이널 판타지 14 팀이 만나가지고 네. 같이 공동 개발을 한 파이널 판타지 스트라토캐스터.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 파이널 판타지 온라인 써있고요. 네, 넘버 1108이라고 써 있는 걸로 보아. 이게 대수가 있나 봐요, 딱. 그렇군요. 여기도 이제 이게 속에 들은 그 스펙서인데 멋있죠, 이것도. 아유. 넘버 11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있어요. 여기 멋있는 이미지와 함께 예. 파이널 판타지 14 스트라토캐스터 하고 여기 밑에 스펙표가 쫙 나와 있고요. 예. 네, 스펙에 그게 하드쉘에도 그 팬더 곱하기 파이널 판타지 14 이렇게 써 있어요. 네, 파이널 판타지 14 온라인, 온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사실 둘 다 이 파이널 판타지를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그렇게 큰 감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예, 그렇죠. 여기 밑에 이제 뭐 만약에 팝판 팬들이 오신다면 밑에다가 요거 기타가 어떤 의미인지 예. 밑에다가 그 유저나 팬의 입장에서 이런 느낌이다라고 달아주시면은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뭐 내용들이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오늘 그냥 저희는 잘 모르니까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판타지의 14번째 그러니까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인데 파이널 판타지 11에 이은 두 번째 MMORPG였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뭐 MMORPG가 아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전에 13편 시리즈가 미래와 현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14편은 정통 판타지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밑에 온라인이라고 이제 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뭐 워낙에 이제 파이널 판타지는 사실 게임을 안 해본 저조차도 명작 게임으로 알고 있을 만큼 워낙에 뭐 탄탄한 유저층과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왔던 게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팬더에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메이드 인 재팬. 지난 시간에 우리 라키가 메이드 인 멕시코 중에 거의 제일 비싼 수준이었잖아요. 네. 37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는데 이번에 메이드 인 재팬 중에 거의 제일 비싼 가격입니다. 640이에요. 638만 9천 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연히 전 USA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그지 파판이 일본 게임이니까 당연히 뭐 일본에서 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1편치고는 충격적인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팬더 창립 75주년을 기념해서 파판 14팀과 협업하여 출시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 테마 중에 빛과 어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컬러의 크리스탈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4를 상징하는 메테오 문양이 12프렛의 인레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뭐 개기일식 보는 거 같아요. 네, 그게 메테오 문양이라고 해요. 이게 파판 14의 상징이라고 하고 이게 검색을 해보면은 파판의 그 제목 로고 자체에 요 메테오 모양이랑 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널 판타지 14의 아트 카드가 제공된다.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거고요. 이게 뒤쪽으로 돌려서 보면은 이쪽에도 역시 파이널 네, 판타지 소위 14 온라인 온라인. 로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팬더에서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기타를 만들어 왔어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는 게임에 대해서 뭐더 말씀드릴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관계로 바로 스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638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73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레 뛰도에 78mm입니다. 엘더 위드 이미테이션 크리스탈 이렇게 되어 역시 있어요. 양쪽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크리스탈 부분에는 구획이 이렇게 조금 조금 보여요. 보입니다. 살짝. 네, 렉은 메이플 모던 C 쉐입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신세틱 블랙 본넛의 42mm 너비입니다. 지판은 셀렉트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 톨프렛에 픽업은 V 모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투톤인데 이게 푸시푸시거든요. 푸시푸시 이게 미들과 브릿지를 시리즈로 엮어줍니다. 험버커가 된다는 네, 얘기죠. 험버커가 예, 된다는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펴면. 네, 그리고 브릿지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 리볼브에다 대서 들어보는데 뭘 치죠? 그냥 뭐 평소에 치던 거 치죠. 예. 우리가 알던 팬더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연출을 막 했기 때문에 그 약간 도장이 두껍다? 이런 느낌이 좀 느낌이 드는데. 원래 팬더의 그 느낌이 나무 그 자체의 느낌, 날것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날것의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건 완전 웰던입니다. 웰던 사운드가. 좀돌 같아요. 네, 딱딱하고. 맞아요. 마샬로 한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기타 어렵네. 자, 듀얼리스트. 네.
약간 락기타 같은 느낌이 드네요. 락기타 같은 네. 느낌이 들고 약간 험버커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험험으로 만들 걸 그랬나? 그러게요. 네. 그랬으면 좀 더, 그렇구나.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를 좀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네요. 네, 고 마샬 우리가 게인을 한번 넣어. 기대하는 어떤 스트라토캐스터의 그런 사운드는 아닌 거죠. 예. 시원하다. 자, 뭔가 좀 판타지한 소리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이걸 2단에다 놓고. 핸드에다 놓고. 사운드가 그 우리가 알고 강해요. 있는 팬더랑은 사뭇 다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싱글 코일 세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 네, 굉장히 강력하고도 묵직한 사운드가 좀 나오네요. 네, 그럼 바로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레드락을 걸고. 잘 들어봤습니다. 와, 어렵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시연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좀 예상했던 범주에 있는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스트라토캐스터 영역에서 리뷰를 해드리는 게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좀 은총 씨가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한번 시연을 더 해줄 걸로 지금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운드를 좀 여러 번더 들어보시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빈티지한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에 원하는 그런 좀 자연스럽고 빈티지 하면서도 좀날 것에 가까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악기는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런 걸 일단 깔고 깔고. 모니터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악기예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파이널 판타지랑 게임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는 사람 단한 명밖에 없죠. 정마토 시그니처 드리겠습니다. 마토가 땅이네. 맞아요. 이거 만약에 싱싱싱도 괜찮지만 여기 험버커로 네. 변하니까 괜찮지만 험험이거나 험싱험이었으면
이건 정마토 시그니처예요. 네, 마토 씨가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뭐 메탈 기어 솔리드 옛날에 얘기 나왔을 때도 네. 뭐 진짜 되게 좋아했어요. 파이널 판타지 얘기했으면 1편부터 다 설명했을 거야. 그러니까요. 아마. 아쉽네요. 네. 정마토 시그니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정말 말 그대로 판타지인 것 같아요. 상상 속의 스트라토 캐스터 우리 기들이 들어봤습니다. 네. 어디 하늘에서 그러니까 네.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뭐 이런 사운드랑 스펙을. 그 사람이 저 그 마블 거기서 타노스 응. 타노스 스트라토 캐스터 같기도 하고 아 네. 이런 뭐 색깔이랑 네, 이렇게 타노스트렛 네 타노스트렛 네 타노스트렛 네, 타노스 네. 네. 좋습니다. 마토 아님 타노스야 이거. 마토 아님 타노스 네. 기타를 치는 순간 뭔가 절반이 네, 날아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잘 모르겠어요. 예.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9, 총점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77. 근데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팬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 게 이게 뭐 별로 뭐 그쵸 뭐 의미가 그냥 뭐 이 스쿼드 가지고 뭔가 약간 기존 것들이랑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파파 안에 팬인 분들과 아닌 분들의 의견이 뭐 상당히 많이 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기타라 어쨌든 팬심으로 접근했을 때 스쿼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 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팬심으로 접근했으면 뭐 만점이죠 만점. 그렇겠지 네. 뭐 팬들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팬분들 밑에다가 다른 얘기를. 네, 팬심으로 봤을 때 어떤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파이널 판타지 14 스트라토캐스터 정말 살면서 별 기타를 다 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렇죠. 바로 그런 악기였고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파이널 판타지